서울에 있는 한 화상 전문 응급 의료센터. 이곳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이유로 생사를 다투며 실려옵니다. 고압 전기, 그러니까 22,500볼트의 전신주 작업하시다가 감전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한 달에 제가 느낌상으로는 5명 이상 될 것 같고.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였고 가족을 위해 평생 성실하게 일해왔던 황영돈 씨도 그랬습니다. 심장하고 신장을 살리는데 초점을 많이 뒀었고 결단이 불가피한 상태였지만 첫 수술을 바로 응급으로 들어갔었죠. 강원도 횡성의 한 외곽 사고 현장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한국전력 마크와 함께 저 위에는 전봇대에 박힌 전주번호 화동관 259-R7-L13. 사고는 이 전봇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2018년 2월 7일 황영돈 씨는 퇴직을 이틀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기원 노동자였습니다. 낡은 전선을 갈거나 스위치를 교체해 전기를 원활하게 보내는 일이 그의 업무. 입춘이 지났지만 강원도의 날씨는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그날 작업은 동료와 무전기를 주고받으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작업이 이어지던 찰나 황 씨는 그만 22,900볼트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4도 화상을 입고 양팔의 근육과 뼈는 이미 괴사가 시작된 상태. 세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절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팔 자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아버님께서? 예, 팔 자르지 말라고.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게 살아나기가 힘들다고 화상이 너무 깊어서 못 살리겠다고 그랬는데. 사고 후 7개월, 황영도 씨는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팔꿈치 아래 있어야 할 두 팔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신 나면서는 절단을 했지. 정신 나고서 한다고 할 적에는 엄청난 타격이 왔었지.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것 같은데? 절단해야 된다고? 네. 이건 너 상처가 너무 크다. 살릴 방법이 좀 없다. 최대한 살려주겠다. 죽고 싶었지 뭐야. 죽고 싶을 정도라는 거. 그럼요. 어떤 점을 이렇게 했지? 힘들죠. 다리 없는 사람이나 팔 없는 사람 똑같겠지만은 모든 것을 내가 못하니까는 힘들지.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는 내가 어디가 아프면은 손이 가야 되잖아. 손이 갈 수 없는데. 그런 게 최고 없고 참 수주시러 온 거, 참 화장실에 가야 되는 거, 그런 거. 이 밥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누가 안 먹여주면 못 먹잖아. 그의 몸 곳곳은 아직 그날의 사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화상 자국이네. 응. 여기는 그냥 아예 없었어요. 뺏기면요? 뺏기면 돼요. 괜찮아요. 예, 예. 잘려나간 부분이 저리고 아픈 환상통은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고통. 아, 없는데도 예. 있는 것처럼 해서 예. 느껴서 예. 무거워 보여. 무거운 게 안 느껴. 이 저리고. 그러니까 저 처리니까 이런 데도 이렇게 툭툭이 쳐줘야 되고 조금 여기 좀 가시고 이렇게 이렇게 좀 쳐줘야 그가 지금 혼자 할 수 있는 건 빨대를 이용해 물을 마시는 일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이용해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하는 것 할 수 있는 건 이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뭐 안 들을 때도 있고 하니까는 아직 힘들다고. 어, 이 클럽이 왔다는 거고 이건.
남은 인생을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녀분들 알고 계세요? 와서 말을 못하지. 내가 어떻게 될까 봐. 계속 오긴 오는데. 할 말이 없어. 식구들한테나 가족들한테는 할 말이 없어. 내가 안 이랬으면 식구들이나 가족들은 고생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니까. 잃어버린 두 팔보다 더욱 괴로운 것은 이 짐을 같이 짊어져야만 할 가족에 대한 미안함. 황 씨는 한국전력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전의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내부에 걸린 무재해 기록판은 취재팀의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분명 올 2월 7일 사람이 다쳤는데 무재해라니. 방금 여기 들어와 봤는데 예. 무재해 지금 한 6천일? 아 무재해요? 어? 예, 예, 예. 올해 2월에 예, 예. 횡성 지역에서 사고가 있었거든요. 전기원 사고가. 예예 예,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정식 보고를 했고요. 예예 예. 예, 예. 무재는 그 내부 사고가 아니고요. 네. 직원 사고일 때 그 무재 그 일수에 들어가거든요. 네. 저희 자체적인 그 직원 사고라든지 예. 이런 거에 그 포함되는 겁니다. 그 아. 시공사에 속해 있는 거고 한전에 속해 있는 직원은 아니죠? 네. 황영돈 씨가 사고를 당한 전봇대는 한전의 소유지만 황 씨는 한전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 사실 황 씨와 같은 배전 작업 현장의 노동자들은 한국전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전기원. 그들은 22,900볼트의 전선이 살아있는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작업을 합니다. 색깔도 냄새도 없는 전기는 불이 붙는 순간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캄보디아의 그 지뢰밭에서 다친 분들에 대한 영상을 제가 보고 또 사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전기 현장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팔다리 잘리고 이런 것은 뭐 똑같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배전 현장은 전쟁터에 있는 지뢰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사 그 지뢰밭에서 살아나왔다 해도 남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장애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한전에 속해 있지 않은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들. 지난 10년간 산재 사고는 한전 직원은 38명인데 반해 하청 노동자들은 1,529명, 약 40배가 많습니다. 전봇대 위의 잔혹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망 19명. 감전 및 절단 71명. 살아있는 22,900볼트의 고압전류를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 이들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고압전류를 직접 만지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이런 전기원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봇대에 올라 변압기를 설치하고 낡은 전선을 가는 배전 담당 전기원. 전국에는 이런 전기원 노동자들이 대략 3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 전기원들은 한 번 사고가 나면 사지 절단을 해야 할 정도로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기원들은 한전의 안전사고 집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끊이지 않는 이 끔찍한 재해, 저희는 전기원 노동자들의 작업 현장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른 아침, 인천의 한 복잡한 주택가 골목을 비집고 공사 차량이 도착합니다. 위험 표지판까지 세운 걸 보니 간단한 공사는 아닌 모양. 올해로 40년째 전기를 만진다는 최만희 씨가 고무로 만든 안전장구를 입습니다. 무슨 작업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COS 교체 작업이에요. 아, COS 교체 작업이요? 예, 예. COS가 뭡니까? 저기 공장 들어간, 변전실에 들어간 저거 1차 COS라고 예. 저기
자기로 돼 있잖아, 사기로. 네네. 사기로 된 걸 네. 플라스틱으로 된 걸로 갈아주는 거예요. 아, 갈아주는 거예요? COS라 불리는 고압 스위치를 교체하는 작업. 문제는 22,900볼트의 전선을 직접 손으로 만지며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손을 끊지 않고 고압선이 살아있는 거네요? 그렇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이팩스를 시켜가지고 네. 대주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위험해 보이는데. 아, 위험한 거야. 항시 위험을 따르는 거죠. 최 씨가 직접 활선차를 조작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 사이로 올라갑니다. 활선차가 멈춘 곳은 지상에서 16m 높이. 고압전선 근처에 닿으니 온몸의 털끝이 뾰족하게 곤두섭니다. 선마다 절연용 방호구를 씌우는 건 1차로 감전의 위험을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22,900볼트의 전선을 손으로 잡고 피복을 벗깁니다. 안개라도 껴있는 날에는 습기 때문에 온몸이 바늘로 찌르듯 따갑습니다. 냄새도 소리도 없지만 고압전선의 공포는 노동자들을 긴장의 연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0.01초의 순간, 사고는 언제나 그 찰나를 뚫고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압전기는 어쨌든 전선을 직접 접촉을 해야지만 감전이 되는데 이 22,900볼트 같은 이 특고압의 전압은 네.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사람이 근처에 가기만 가더라도 네. 전선으로부터 사람 몸으로 전기 불꽃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아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네. 전기 불꽃이 발생해가지고 불꽃을 통해서 사람이 감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에 타면서 전기에 감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아래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역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빵빵대는 소리가 작업자들의 신경을 극진 않을까 마음이 쓰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런 인식을 못하고 살잖아요. 예. 가족이 있으면 인식을 하잖아요. 아. 가족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위험한 걸 맨날 한다는 걸. 예. 식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식구들은 항상 아침에 갈 때 조심해서 하고 오라고 그래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도시로 보내지기 위해 먼저 송전선로를 거칩니다. 이때 전압은 최고 76만 5천 볼트. 이 전압이 배전 변전소를 지나면서 22,900볼트로 한 번 더 낮춰지고 다시 주상 변압기를 통하면 220볼트가 되어 각 가정과 회사로 전달됩니다. 이 긴 과정 속에서 배전 작업은 그 수가 가장 많고 전선도 길어 사고의 비율 역시 가장 높습니다. 중간에 그만뒀던 적도 있어요. 다른 일 하려고. 위험해서. 근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전기원 노동자들 상당수는 동료의 사고를 목격했고 그것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안 무서워요? 무섭죠.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정 떨어지죠, 그 일이. 그런데 갑자기 작업을 중지한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한전 관할 지사의 지시라고 했습니다. 아저씨 들어왔다고 일하지 말래요. 아, 방송한다고요? 아저씨 들어왔다고 일하지 말래요. 이유가 뭘까? 한전의 공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감독관님이 연락 안 받으시는데 혹시 공사 중지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좀 통보해 주신가요? 아, 지금 올라가서 우리 직원들이 봤더니 네. COS가 균열이 안 갔대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하부 카버만 씌우는 걸로 네. 이렇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아니, 올라가서 육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저기 두 개를. 저희가 지금 네. 저희가 촬영하러 나왔을 때 네. 공사 중지만 네. 지금 네 번째예요. 네 번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유도가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닐까요?
제작진이 현장을 촬영하는 동안 공사가 중단된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안녕하세요. 예. 저 MBC 피디수첩에 임천 피디라고 합니다. 한 말씀만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사가 왜 중지가 됐는지요? 중지요? 예.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현장 상황이 이상이 있으면 고치는 거고 이상이 없으면은 다시 철수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공사 현장에 있던 관계자가 현장에서 빠져나와 누군가와 계속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제작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는 공사 초기 제작진에게 오늘 공사 내용을 설명했던 현장 대리인. 노후돼가지고 세 개 중에 두 개만 노후돼 있어요. 두 개를 교체하는. 교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작스레 불이 나가죠. 갑작스레 정전. 그랬던 그가 직접 철수를 통보하는 상황이 전기원이 차고 있던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갑작스런 공사 중지의 이유가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공사 중지가 있었던 날은 지난 8월 6일. 공사는 아침 7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전으로부터 시공명령이 떨어지자 업체는 22,900볼트의 전선 케이블을 길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사전 작업을 위해 깔아놓은 케이블 길이만 150m. 이 작업을 위해 10명의 노동자가 3시간 동안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전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진 것. 현장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습니다. 지금 감독 나와갖고 지금 31도 이상 올라갔다고 이 케이블 거들하는데 와, 다 잘랐지. 잘라고 배낙지 다 구슬 다 풀어갖고 지금 다 잘라놨지 지금. 계속 작업하는 게 낫다는 설명. 이거 다 정리하고 가셔야겠네요 그러면. 아, 복구 시켜놓고 당연히 원상 복귀보다 지금 그 전선 교체하는 게 더 빨라요 지금은. 지금 2시간 반 동안 지금 거의 3시간 동안 준비 작업을 해놔 지금 고압을 다 잘라놨어요 지금. 공사 중지의 이유는 기온 때문.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는 공사 현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작업 중지는 35도를 넘어갔을 경우에 권고 사항.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도 감독을 한다면 오늘 날씨 30도 넘는 걸 충분히 알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6시에 그 작업을 시작해서 10시쯤에 마쳐라. 네, 그렇죠. 충분히 예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당연히 그전에도 작업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현장 감독의 주장처럼 단지 기온 때문이라면 다른 작업 현장에서는 어땠을까? 오늘 날씨가 원래 31도 넘으면 안 된다고 해서 공사 중지시킨 적 있었거든요. 아니요. 아, 이거 뭐 저번에 뭐 이거 뭐 네. 40도가 다 되는데도 이랬는데 그래.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공사는 중단됐지만 업체와 전기원 노동자들은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진짜 이건 그거 한전은 진짜 어떤 갑질이죠? 이 업체나 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전을 많이 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현전. 그렇게 신박하더라고 한전이. 얼마나 대단한 자예요? 그 권위 의식과 그 협력업체 알리를 진짜 뭐요 그 어디 누군가가 민중은 개돼지라고 하는 것처럼 업자는 개돼지요 그 사람이 바라보는. 일단 저희가 촬영을 말고 찍고 말고에 대해서 중지시킬 권한 없으세요. 촬영 중지를 요구해 온 한전 직원들. 국내 최대 공기업의 민낯입니다. 저랑 뭐 상관없어요. 한전 측은 왜 저렇게까지 취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더군다나 한전은 정부 지분이 50%가 넘는 공기업인데 말입니다. 현재 고압 배전 전기 공사가 가능한 업체들은 2천 개 이상이고 한전은 2년에 한 번씩 500여 개 업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청 업체들은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숨기고 가려서 덮어질 일이 아닙니다. 한전이 정말 가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사고 현장이요. 그날의 사고가 있었던 전봇대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차로 올라가서 작업해야 하는 거죠. 머리 위로 흐르는 어지러운 전선들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해 할 뿐. 배일섭 씨는 평범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휴일에는 등산을 즐기면서 부지런히 체력관리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2,900볼트의 전압은 얼굴과 두 팔, 척추를 관통했습니다. 다행히 심장은 비켜갔지만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이 환자를 딱 만났을 때 안면부 화상과 양상지 화상을 딱 봤을 때 답이 안 나옵니다. 특이하게도 안면부 쪽으로 고압이 전류가 흐르면서 상지로 빠져나갔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상지 같은 경우는 이미 도착을 했을 때 이미 미라화가 돼서 사실은 소생 불능인 상태였었고요. 중환자실에서 두 달 만에 깨어난 배일섭 씨. 왼쪽 눈이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왼쪽 귀도 날아가 버린 척추에 마비가 와가지고 배꼽 밑으로는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팔은 보시다시피 왼팔은 없고 오른팔은 제가 재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거 밥이라도 먹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되찾은 삶에 찾아온 또 다른 고비. 심각한 우울증이 부부를 괴롭혔습니다. 저 사람이 성격이 아침 저녁 아침 점심으로 바뀌어요. 조금 제가 조금 서운한 듯하게 보이면 가라 그러고 차라리 가버리라 그러고. 배 씨가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단 하나. 더 이상의 감전사고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무엇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치면 잘못된 거고 안 다치면 잘된 거예요. 근데 그 공법을 인해서 많이 다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죽고 많이 그런 그 공법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기 공사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기를 끊고 작업하는 정전 공법과 정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무정전 공법. 현재 우리나라는 무정전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정전 공법은 다시 기구를 이용해 작업하는 간접활선 공법. 안전장구를 착용한 작업자가 고압선을 만지며 작업하는 직접활선 공법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면서도 문제가 되는 공법이 바로 직접활선 공법. 22,900볼트의 전기가 살아있는 전선을 만지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전 상태에서 작업을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기 작업은 전기선을 죽인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90년대 초 한전은 무정전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때부터 전기원들은 고압선의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다 종이 내면 이제 불붙어. 옛날에 이제 전기 죽여놓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게 전선이 몸에 닿도 그만큼 괜찮았는데 지금은 타기만 하면 나의 생명을 위협하니까 그만큼 정신 차리고 해야 되고 그만큼 피곤해지래 이게. 살아있는 전기를 고무장갑만 끼고 작업한 대가는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돌아왔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망 19명. 화상 및 절단 사고자는 71명.
전기원 노동자들은 직접 활선 작업을 당장 멈추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도 한강성 집병원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팔다리가 잘린 채 차라리 죽여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한전은 2021년까지 직접 활선 작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공표했습니다. 그동안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이 작업을 하다가 죽고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래서 2016년 6월 10일 날 한전이 직접 활선 작업을 폐지한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폐지했고 간접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폐지 수준입니까? 네, 직접 예, 활선 방법은 확실합니까? 폐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PD수첩이 취재한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압의 전선을 손으로 만지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한전 사장이 직접 활선 폐지했다라고 확고부동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직접 활선에서 작업을 하고 노동자를 만나고 나서 내가 이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장이 영수증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김종갑 사장의 안일한 인식이 한국전력 전체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배전 담당자는 오히려 직접 활선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직접 활선은 미국이라든가 여러 일본, 우리 선진국에서도 직접 활선이 지금 활용되고 있고 이 활용되는 거는 작업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표준 작업 절차를 지키면은 크게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뭐 기계나 컴퓨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항상 실수를 하고요. 노동자의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책임이 없다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전이 내세운 직접 활선 작업의 이유는 정전 없는 고품질의 전기 공급 서비스. 과연 그 이유가 전부일까? 공법 중에서 폐지를 못 시키는 이유는 일단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법은 안전하게 확실히 안전합니다. 그것처럼 비용이 적게 드는 공법일수록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현장에 접하게 돼 있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한전에서 어찌가 하면 시공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직접 활선과 간접 활선으로 작업을 했을 때 각각의 공사 원가를 비교해봤습니다. 간접 활선이 직접 활선에 비해 120만 원가량 비싸긴 한데 보시면 농구비에서 차이 나거든요. 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직접 활선으로 하면은 6시간이면 할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가면 8시간이 든다. 그럼 이 2시간만큼 하청업체에 덜 줘도 되니까. 3년 이내에 직접 활선 폐지를 밝힌 한전은 그 대안으로 간접 활선 공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꺼내고 있는 건 한전이 500여 개 하청업체에게 구입을 지시한 간접 활선 작업 도구, 일명 스마트 스틱. 이걸 하나씩 돌아가면서 전선을 자르고 찍고 테이핑하고 이것까지 다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우선 여기 보면 이게 절단도 하고 여기 보면 이게 설명 건데 다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이게 그냥 봉 자체만도 무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기 이걸 끼고 이 상태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말이 쉽다지 이게 한 두세 분만 하면은 팔을 절여서 다른 걸 못해요. 아예 실제로는. 작년 겨울 급하게 구매를 했지만 무게가 너무 무거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스마트 스틱은 100% 일본 수입산. 일본의 어느 제조업체가 만든 간접 활선 작업용 도구입니다. 호토 스틱의 概要을 설명합니다. 우선 이름이 야토코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선단이 하지. 그런데 22,900볼트인 우리와 달리 일본은 6,600볼트. 전선 두께가 얇으니 스틱이 가볍고 사용이 쉽습니다.
그나마 일본 내에서 몇 안 되는 22,000볼트 전압용이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것인데. 절단이랄지 그다음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고요. 간단한 어떤 뭐 철거 작업이랄지 뭐 세집 정도 치우는 거랄지 이 정도만 지금 현재 작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그 이름도 무색한 스마트 스틱. 애물단지 취급은 다른 하청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렇게 아 이거구나. 이렇게 쌓아놓으신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포장 안 뜯고 이런 거 포장 하나도 이 진짜 새 거네요. 한번 뜯어보고 그냥 바로 다 씌워놓은 거죠? 네. 이 일본산 스마트 스틱을 한 국내 업체가 독점 수입해 하청업체들에게 판매를 했는데 한전은 각 하청업체들의 구매 사실까지 일일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 살 수가 없었던 게 당장 매달 며칠? 그것도 며칠 둔 것도 아니오. 내일 몇 시까지 딱 해서 계약서를 딱 들어와라. 물건 다 들어온 거 해서 시험 성적서 다 제출하고 다 해서 입금표 다 가져오고 그거 들어야만이 통과되는 거예요. 완전 강매죠. 완전 강매. 안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사야 돼. 100% 다. 한전이 하청업체들에게 내린 스마트 스틱 장비 보유 실사를 예고한 공문. 한전의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죄송한데 몇 가지 부연만. 네. 뭐 창고에 아까 뭐 있다고 네. 얘기는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 좀 시켜달라고. 우리는 이 창고에 있는 걸 사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한전이 무서우니까 음마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런 다 보여주시던데요. 아니 실제로 스마트 스틱은 예 네, 포장도 안 뜯는 거 저희가 보고 스마트 스틱은 아닐 거고 나가기 세일기 녹음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뜯어서. 해제에다가 네? 인기다리를 해제 거라고 해제 아이고 배는 걸 갖다가 지금 하라고 해야지 이거는 해봐 해봐 전기원 노동자들은 이미 시연회를 통해 이 스마트 스틱이 너무 무거워서 무용지물이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구매를 강행했습니다. 가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입업체가 처음 공지한 가격은 한 세트당 2,800만 원. 자동차 한 대 값이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더 놀라웠습니다. 칼 하나가 45만 원. 보조작업용 고리는 각각 20만 원, 35만 원. 그것도 2,400만 처음에 2,400만 원 구입했었거든요. 그때 한번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격이 비싸네 어쩌고더니 1,900만 원 다운시킨 거예요. 500만 원 다운시킨 거예요. 그 며칠 사이에 또. 야 이게 주무딱 이게 저 2,4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입했다면 500만 원 다 누가 먹는 거냐고. 나 도대체 그것도 진짜 의미스럽다. 어느 업체들은 뭐 5개 하는 업체들은 그리고 1억으로 샀지. 감매. 그거 안 하면 신고치지 안 해줘요. 아니 안 하면 계약 해지. 아예 죽여버리는 거야. 한전이 죽여버리는 거야. 하청업체들은 한전이 왜 이 일본산 스마트 스틱의 구매를 강요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해당 수입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한전에 유착관계가 많이 있었다는 예, 예. 뭐 우리가 있어도 얘기를 못할 거고 네. 없는데 수입하는 제품을 얼마에 팔아라는 거는 전문직에게 말이 안 되죠. 내가 얼마 1억에 팔았다고도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수입업체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업체들의 불만은 한전에 대한 오랜 불신 때문이라는 주장. 그건 한전이 준비하라고 했는데 잘 무용지물이 잘 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네. 사놓고만 안 쓰고 무용지물 만드니까 한전에 대한 불신이 생기죠. 네. 두 번째는 이거 하다 보면 기존에 하는 작업보다 네. 뭐 2배 작업이 걸리는데 네. 한전은 네. 한 30%만 더 인정해줄게 인사드려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실제 돈 관계가 있는 되는 거 있고 근데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국전력은 과연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할까?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작업자들이 무엇을 바꿔서 하라 하면 손에 익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과도기적인 이런 공법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반드시 협력회사 직원들은 이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 기존에 직접 손으로 잡아서 짝짝짝짝 하던 작업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불편한데 그게 쉽게 쓰이겠어요? 국내 업체들은 500여 곳. 한전은 이 업체들에게 1,900만 원짜리 스마트 스틱을 최소 한 세트 이상 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명키우는 거죠, 명키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도 않고 자기네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 간접 활선 공급까지 다 내려서 하기로 했는데 업체들이 안 해서 사고 난 거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기원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과 직접 관련된 장비들인데 저렇게 하청업체에 전가시켜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선진국에서 이미 정립되고 있는 위험한 직접 활선 방식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 아닙니까? 전기원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건 감전사고의 위험만이 아닙니다. 고출력의 전기와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이들은 백혈병이라는 또 다른 위험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은 전기원 노동자 장상근 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전자파와 백혈병 사이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하는 판단이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이 좀 살 수 있도록 산재 인정 좀 해달라고. 자기 걱정은 안 했던 것 같고 가족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벌써 4년. 아직 아내는 남편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하고. 병원 것 같더라고요. 네, 병원에서 이렇게 저기 할 때 글씨도 힘도 없었는데 이거를 썼더라고요. 혹시나 죽으면 화장해 주라고. 사랑하는 부인, 아들, 딸, 나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지.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 화장해서 아빠 엄마 옆에 작은 나무 하나씩만 묻어주오. 고단했던 전기원의 삶. 우리 신랑이 유행을 바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용돈만 주면 로또를 사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말을 잘 안 하는 편이라 몰랐어요. 그러니까 용돈만 드리면 로또를 사는 거예요? 네. 생전 진짜 그런 저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벗어나고 싶으셨나요? 네, 그랬나 봐요. 그걸 몰랐어요. 말을 안 하니까, 힘들다는 말을 안 하니까. 미열이 계속돼 감기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큰 병일 줄은 몰랐습니다. 백혈병 판정을 받고 꼭 4개월을 살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조그만한 핸드폰 전자파에도 막 위험하다 그러고 위에 고압선 지나간 밑에 사람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직접 이거를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 몸에 그 순간 이렇게 만질 때 자기 몸에 그 전율이 온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버텼을 남편.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 가족만 생각했습니다. 나 가고 나면 가족들을 부탁합니다. 진짜요? 그 소리는 내가 못 들었어요. 못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네, 나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장상근 씨의 사망 이후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암환자 찾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백혈병을 비롯한 28명의 암환자를 찾아냈습니다. 백혈병 관련 전기원들의 실태에서는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고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제작진은 백혈병에 걸린 또 다른 전기원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그 전에는 감기 같은 거 있어도 조금 딱 치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일반으로 이렇게 아픈 것 같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2004년도부터 거는 완전히 그냥 깔아져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 갔던 거는 그걸 그때에게 만성 골수성 진단병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그가 처음 전기원 일을 시작한 건 18살 무렵. 14년 전 진단을 받았지만 산재 신청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산재가 인정되리란 확신이 없었고 일을 계속하려면 아프다는 사실을 숨겨야 했습니다. 이젠 하루하루 기력이 떨어져 이 일도 그만둬야 할 상황. 아우, 우리 남편은 나나 참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병이 왔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 이 일을 안 하고 다른 일 했더라면 이런 병이 안 왔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지상에서 16m 가장 춥고 가장 덥고 가장 위험한 그곳에서 전기원 노동자들은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들의 절규에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한전마크를 달고 일하는 전기원 노동자들. 한전의 정직원이 아니라고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전기원들에게 위험을 떠넘겨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한국전력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워진 국가의 핵심적인 공기업입니다. 이제라도 한전이 전기원 노동자들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시급히 나서기 바랍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공기업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과연 한전만의 문제인지 묻게 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아직도 고통과 위험을 을들에게 떠넘기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이윤 앞에서 약자들의 삶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